네, 저는 사실 처음에 실리콘밸리 한국인이라는 이 컨퍼런스에 제가 초대를 이제 연사를 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을 때좀 살짝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 한국인이 아니라 좀 죽전에서 왔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서 지금 자동차 타고 왔는데 제가 여기 발표할 자격이 되는지 사실은 좀 의아했는데 소장님께서 뭐 저희와 같은 약간 스토리도 좀 필요하다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네뭐뭐좀 그렇 좀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분 그리고 앞에 계속 뒤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분은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약간 좀 한국에서 저는 토종입니다. 토종 완전. 예, 토종이 어떻게 이제 한국 사업을 하다가 또 저희는 한국에 법인이 있고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저 독일에도 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런 뭐 짤막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설명을 해야지 될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 조금 시간을 쓰고 저희가 어떻게 미국에 진출하고 또그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뇌졸 재활기기, 그러니까 뭐 디지털 기술, 뭐 인공지능이나 뭐 게임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재활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나 뭐 치매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병원이나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혹시 플레이가 되나요? 네, 저희 회사의 제품입니다. 뭐 저희 회사 제품은 이제 스마트 글러브라는 이제 손 재활 훈련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게임 화면을 보면서 훈련을 하고 또 상태 환자의 어떤 프로그레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스마트 키즈라고 소아마비나 발달장애 아이들 위한 그 재활 제품이고요. 이거는 상지 재활 훈련을 하는 스마트 보드라는 제품이고요. 약간 중증 환자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뇌졸중 코디네이션 훈련이랑 치매 인지 재활 훈련하는 스마트 페그보드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직 출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네오마노라는 이름으로 올해 출시할 제품으로 그 척수 손상 환자들 실제 저 환자고요. 환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희 그 병원용 소프트웨어. 저희는 이제 병원에도 쓰고 또 이거를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치료사들이랑 같이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또 이거는 미국에서 출시한 라팔 홈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환자들이 치료사의 도움 없이 일단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말씀드렸지만 완전 토종입니다. 한국에서 학교 나와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리고 저기 나오는 여기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선배들의 꼬심을 받아서 LA에 가서 사업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도피 유학을 했습니다. MBA로. 예.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뭐갈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학교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피 유학을 했고요. 그래서 이 MBA 하는 도중에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MBA 1학년 마치고 같이 창업을 이제 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이제 뭐 저에 대한 소개와 또 회사 소개는 간단히 하고 미국 진출을 저희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은 거는 저희가 그 저랑 같이 창업했던 CTO가 그 미국에서 USC에서 그 뇌졸중 재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박사 논문 과제였습니다. 연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 아버님이나 저희 큰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아 이게 이런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좀 약간 MBA 학생 치고는 되게 좀 멍청한 약간 그냥 좀 황당한 그러한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정말 하고 싶구나, 아 이게 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뭐 시장 사이즈로 본다면 사실 미국이 훨씬 크니까 미국에서 창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그 고민이 그랬어요. 미국에서 할까 한국에서 할까.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물었어요. 뭐 그 펀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더 낫다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창업 환경이 안 좋다는데, 저는 한국에서 창업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미국에서 할까?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오는 그 선배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에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선배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겠죠. 그 친구는 그분은 파키스탄 출신인데, 저랑 비슷했어요. 파키스탄 출신인데 뉴욕에서 한번 창업하고 망하고서 예,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해서 저희 학교로 강연을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런 이런 고민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의 그 네트워크가 미국에 더 많냐? 한국에 더 많냐? 네가 가져올 수 있는 리소스가 한국이 더 많을 것 같아?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을 것 같아? 라고 그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뭐 미국 생활 2년 정도 하고 뭐 MBA 짧게 한 2년 한 걸 가지고서는 제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을 수가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LA에서 창업하면서 전 비자 문제로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프랙티컬하게 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 창업하는 게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오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 2010년도와 11년도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그 창업할 때는 사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알았으면 창업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아마 창업 안 했을 것 같아요. 종종 저한테 헬스케어 창업한다는 사람들 종종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다 말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되게 힘들어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인증받아야 되죠. 임상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교수님들한테, MBA 있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100% 다 말리더라고요. 헬스케어도 경험 있냐? 경험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교수님들 얘기에 맞긴 맞았더라고요. 저는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미국에 그 들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걸렸어요. 예. 네. 미국에 이제 첫 제품을 들고 올 때까지. 사실 이제 저랑 그 제가 이게 왜 뭐 얘기를 하냐면, 사실 MBA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죠. 왜 한국에서 창업할까 미국에서 창업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는 한국에 돌아가는데 미국에 저랑 같이 MBA 동기로 있던 그 지금은 미국 법인장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언젠가 미국에 오는데 너는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우리 법인장으로 조인을 해라,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유명한 게임 회사에 취직도 하고 야후에도 인턴을 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한테 제가 파운딩 멤버로서의 지분을 약속을 하고 줬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조인하면 되겠지, 나는 이제 미국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5년이 걸려서 갔을 때 저런 과정을 거쳤죠. 창업하고 나서 식약처 인증 받고
KGMP 받고 국내 시장에 4년 걸려서 첫 판매가 이루어지고 FTA 받고 2015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약속을 지켰어요. 5년 그리고 그 연봉의 반을 깎아서 자기가 받던 연봉의 반을 깎고 저희 회사에 법인장으로서 조인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 팀을 2015년 10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되게 이것도 좀 약간 제가 왜 실리콘밸리 갔을까 좀 고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저 사실 좀 처음에 고백하자면 처음 LA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LA에서 사업을 했었고 저희 CTO도 LA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LA 기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LA로 갔다가 저희 법인장입니다. 근데 법인장 집이 샌프란시스코 집을 샀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죽어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 갔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뭐꼭 나쁜 뭐 사실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탤런트라든지 뽑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펀딩 같은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뭐 그런 이유로 했는데 어쨌든 공항 바로 근처 버밍엄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오피스를 열고 이렇게 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은 이제 법인장 한 명이고요. 다른 사람들 다 현지에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두달 만에 첫 세일즈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일즈 인력들을 뽑고 나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세일즈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사실 저는 그거에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세일즈가 첫 번째로 나오기까지 거의 1년여 이 헬스케어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실 그 레퍼런스도 없는 제품을 의사들이 산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한국에서도 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오픈한 지두달 만에 내가 세일즈를 결과를 사실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너 분명 세일즈맨한테 해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왔어요. 상당히 그 스토리가 재밌는데 여기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아닙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자치주죠. 사실 거기에서 저희 첫 세일즈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참 뭐였냐면 그날 이제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세미나에서 보고서 푸에르토리코로 오라고 해서 저희 법인장이랑 저희 세일즈맨이 가서 쫓아갔는데 사겠다는 그 확답을 안 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일만 시켜 먹고 환자들한테 데모만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치료사처럼 사실 이 친구도 원래 전직 치료사 출신이어서 그건 뭐할수 있는 일이어서 치료사처럼 부려먹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좀그 진상 고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진상 고객. 돈 많은 진상 고객이 저희 제품에 반한 거예요. 돈 많은 진상 고객이 저희 제품에 반해서 그 사람이 저희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그 돈이 많아서 이제 수양 아들이 와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자기 아버지가 웃는 재활하면서 웃는 걸 처음 봤다. 그리고 거기 있는 치료사나 그 주인들이 거기 이제 오너가 저 고객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할수 없는데 맨날 진상 부리고 가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재활 치료 받으면서 웃고 저렇게 잘 따라해 주는 걸 처음 봤다. 너희 제품 살게. 라고 해서 저희 제품 샀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없고 미국 레퍼런스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에 뭐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저기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좀뭐 후진국 보듯이 그렇게 볼 텐데 그런 제품 이름 아무것도 없는 레퍼런스 없는 그런 제품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컸습니다.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덕트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의사분들이 제일 까탈스러워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좀아좀 까다로우세요. 한국의 고객들이 좀 이렇게 엄격하세요. 좋은 말로. 네.
그러셔서 많이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그거를 1년 동안 맞춰주면서 나름대로 저희 제품이 좀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미국에 갔더니 상대적으로 미국 고객들은 안 까다롭더라고요. 미국 좀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미국 고객들이 제일 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프로덕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에 판 병원들입니다. 사실 여기 유명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RIC라고 해서는 뭐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탑, 전 세계 랭킹 넘버 원 재활병원입니다. 이 병원도 저희가 언감생신 이런 병원에 저희 제품을 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 제품 6대 샀거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임상실험도, 임상협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꿈도 못 꿨는데 여기도 소비자가 이 제품 꼭 사야 됩니다. 거기 이사회에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베테랑스 병원 여기 뭐 한국에 잘 모르지만 베테랑스 어페어라고 이제 미국의 재향군인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복지가 좋습니다. 그 병원도 유명하고요. 여기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 여기 들어갔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쓰면 리임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저희 제품이 리스팅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소비자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증언을 해줬어요. 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소비자가 자기 그 환자들이 쓰고 있는데 너희 제품 뭐냐? 뭔데 자꾸 우리 자기 리스팅 리임버스 해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냐?라고 해서 저희 들어갔습니다. 뭐 여기 병원들 다 저희 자랑스러운 병원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다 병원들이고요. 위스콘신부터 시작해서 다 유명한 병원들이고 저희가 또 스탠포드랑도 지금 임상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병원용 제품을 이제 그전까지는 하다가 2017년도에는 저희가 홈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홈 시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미국에 홈 시장은 사실 병원 시장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한데 홈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현장에서 미국 팀들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홈 시장에 들어가는 첫 단추를 저희가 잘 끼웠어요.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또 올해에도 저희가 2018년도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또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CNN에 나왔습니다. 뭐 저는 CNN에 나올지는 제가 평생 내가 창업을 하면서 CNN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언젠간 이런 게 나오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저 CNN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해주고 뭐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요즘에는 CNN, CBS, 뭐 팍스 많이 나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가.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 뭐 있었고요. 저희 좀 환자 동영상인데 시간이 좀 안 되는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짧게 보여드리면 이분이 저희 그 베테랑 서페어에서 저희 제품을 증언해 준 분이에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도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자기가 홍보 비디오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꼭 찍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제품의 홍보 비디오에도 찍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군인이시라서 저희 제품이 약간 착한 게임, 약간 좀 선한 게임이라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분은 조금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꾸 요청하는 게 좀 총싸움 좀 넣어달라고 좀 때려 부시는 거 좀 넣어달라고 아직까지 못 넣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좀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총싸움을 좀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도 저 2년 연속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까지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길게 했는데 저희가 또 어떤 그 좀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힘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머니 머니 해도 머니입니다. 실리콘밸리 비쌉니다.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인건비의 보통 3배에서 4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생활비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렌트비, 그래서 사무실 임대비 비싸고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뭐 메트로폴리탄 지역 그 미국의 나래비를 세웠는데 1등이 제일 비싼 동네 1등이 샌프란시스코고 2등이 산호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다 실리콘밸리 지역인데 너무 비싸요. 이게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 저는 물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펀딩을 더 크게 받으니까 괜찮겠지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실리콘밸리로 그냥 한국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바로 오겠다는 데는 제가 다 말립니다. 견딜 수 없다고. 물론 한국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우리보다 또 그거에 맞게 또 펀딩을 받기 때문에 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쉽지 않은 이런 챌린지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사실 머니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경쟁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물론 저희는 운이족 뭐 법인장 이제 치프를 뭐 제가 처음부터 파운딩 멤버로서 조인을 시켰지만 그 이제 그 좋은 인재를 뽑는데 경쟁을 해야 돼요. 뭐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랑 그런 데랑 또 거기랑 또 실리콘밸리 유명한 스타트업들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듣보잡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보다 나아요. 예. 왜냐면 저희보다 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저희는 외국에서 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이 볼 때 이제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열악하죠.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람 하나 뽑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 법인장이 그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사람 뽑는데 좋은 사람 뽑고 관리하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현지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LA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한국에서 들어온 그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보면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한인 사회 네트워크를 기반해서 사업을 많이 하세요. 직원도 한국 사람을 뽑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채널로 유통을 하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편해요. 왜 본사랑도 얘기하기 편하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또 일도 잘하고 또 늦게까지도 일도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성장에는 독약이 된다라는 걸 느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어떤 그 배리어가 물론 그걸 이제 잘 관리하면 그게 두 개의 밸런스가 맞추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희 법인장이랑 이제 법인 오피스를 만들면서 우리 한국 사람 뽑지 말자. 네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다. 네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뽑지 말자.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또 사실은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는 있어요.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여기 한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죠. 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랑.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한국 사람보다는 현지인들 위주로 세일즈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도 보면은 헤드는 한국 사람을 세워놓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특히 세일즈나 마케팅은 현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라의 그 물건을 뚫으려면 그 나라 사람이어야 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물론 재미교포들은 그런 걸 또 알 수 있지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2 오피스를 플로리다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물론 이제 스케일업 하면서 저희가 이제 B2C 오퍼레이션 하면서 뭐 이거는 좀 자세한 얘기지만 그런 인건비에 대한 그 줄여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헤드쿼터는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두 대. 그좀더그 스케일업 할 때는 좀더 인건비가 싸고 좀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